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대와 함께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되찾으신 거룩한 이 밤에 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자녀에게 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원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성사를 거행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사랑의 불을 놓아주셨으니 새로 마련된 이 불을 거룩하게 하시오. 저희가 이 부활 축제를 지내며 천상의 삶을 갈망하게 하시고 마침내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한 빛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의 성은 부활하신 십자가를 듣고 십자가의 은서와 거울의 특사의 말하고요. 십자가의 은서는 은사의 몸이 가려지고 십자가의 안에서 오늘 영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로써 세상의 생명과 빛이 되시고 만물의 시작이고 현재이고 것이시며 영원히 영광과 통치권을 차지하는 주님이 되셨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영광과 우리의 구원은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하사 성서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제는 부활소에 다섯 개의 상공을 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시작이요 마침이며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시대도 세기도 주님의 것이오니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주 그리스도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삼천 거기를 지켜주시고 살펴 주소서. 아멘. 영광스러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은 저희 마음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소서. 이제 빛의 행렬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불길을 따라 어두운 사막을 헤쳐나가듯이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빛과 생명의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의 사제가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노래하면 모든 신자분들께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하고 부활사의 깊은 절로 경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피. 죽음의 사슬 끊으신
땅은 푸른 쌀을 두번하게 하였다. 씨를 뱉는 풀과 씨 있는 가일나무를 제 좋은 무대로 도단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사흘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궁창에 빈 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다르고 표징가새들이 날과 해를 나타내거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빈 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큰 빈 물체 두 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서 큰 빈 물체는 낮을 따르시고 작은 빈 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사흘 아침이 되니 나흘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울거리고 새들은 땅기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정리하셨다.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시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집 짐승과 기어다니는가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신 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에 있는 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은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리라. 그리고 바다에 있는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손을 보내시어 나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의 얼굴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이 창조된 것은 참으로 오묘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이 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것은 더욱 오묘한 업적이옵니다. 저희가 모두 이 위대하신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가 섰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새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주었다.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기병 역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놓으셨다.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주님을 Cheese!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당신 오른손이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니 주님 당신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박해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진리 성사로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시어 이스라엘의 특전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